10과 Chain of Love, 사랑의 고리 159쪽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머리에 이와 같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왼쪽에 노 부인이 보이고 젊은 청년이 보입니다. 좀 대조적인 것이 할머니는 좀 고급스러운 옷에 고급스러운 차, 오른쪽에 보면 젊은이는 좀 반바지 허름한 차림에 옷도 일부러 이렇게 흐름하고 차도 이렇게 일부 벗겨졌어요. 페인트가. 이걸 봐서 고급차와 싸구려 차를 대조시킨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 지금 도로상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왜 가만히 살펴보니까 왼쪽에 자동차 바퀴가 플랫, 평평하죠? 플랫이 평평하다는 뜻인데, 타이어는 평평해서는 기능을 할수 없죠. 플랫 타이어. 이건 빵꾸가 났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On an American highway, 미국의 한 고속도로 위에서 An old lady가 had a flat tire. 평평한 타이어. 타이어 밑에가 평평해졌다. 이건 빵꾸가 났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No drivers stopped. 어떠한 드라이버, 운전자들, DRIVER. 제가 표현한 건데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운전자도 stop, 놓으니까 멈추지를 않았어요. To help her, 그녀를 돕기 위해서,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군요. She waited, 기다렸습니다. For more than은 이상이란 뜻이죠.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It was pretty cold. 그것은 추웠다, 뭐 예쁘게 추웠다 말안 되죠. 네, 형용사 앞에 pretty는 very, 매우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 이때 is은 비인칭조라고 해서 날씨라든지 명암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그저 습관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쓸때 굳이 날씨가 어떻다, 명암이 어떻다, 요일이 어떻다, 시간이 어떻다 하지 않고 그냥 is로 대신해 버리는 겁니다. It is pretty cold. 날씨가 아주 춥고 getting dark.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get은 우리가 이제 뭐뭐 되다 하면 become을 생각합니다만은 become 말고도 이와 같이 get이라든지 turn이라든지 그때 살짝살짝 어감을 주는 그런 동사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는 it was getting dark. 어두워져 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Then a young man pulled up in his old car. 낡은 차, 여기서 늙은 차보다 낡은 차가 되겠네요. Then 바로 그때에 한 젊은 남자가 pull up. 그때 pull up이라고 하는 거는 풀이 뭡니까? 당기다죠? 위로 당긴다는 뜻인데 이것이 차를 멈춘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차를 어떻게 위로 당기는 게 멈추냐? 이것은 이 영어 초기 그 마차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몰때 말을 세우려면 고삐를 잡아 당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에서 유래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낡은 차를 멈추고 in front of her fancy car, 그녀의 fancy 멋진 자동차 앞에 똥차를 이렇게 멈춰 세웠습니다. Fancy는 고급차고요. 실제 보면 메르세데라는 경주용 차라고 이렇게 노래에는 나와 있습니다. 노래를 여러분들 감상해 보세요. 노래를 감상하면서 이 내용을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He looked poor and hungry. 이 look은 늘 문법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만, 이 look은 is, 비동사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는 가난하게 보였다. 그래서, 뭐뭐한, poor는 가난 아니고, poorly가 가난하겠는데, 이때 이 look이란 단어 자체를 원어민들은 is와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He is poor지, he is poorly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익이나 토플 문제에서도 이렇게 출제될 만큼 이렇게 중요한 문법 사항으로 간주가 됩니다. He looked poor, 가난하고 hungry, 배고픈 듯이 보였습니다. He smiled at her, she was worried. 지금 여기 그는 그녀를 보고 스마일 미소를 지었어요. She was worried. 그 남자가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가 할머니는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내용이 상반되죠. 그럴 때 이럴 때는 뭐뭐 하지만 반대 의미를 가진 although 접속사를 쓰게 됩니다.
이런 접속사, and나 but, or 이외의 접속사가 나오면 이렇게 시험 전에 저는 이렇게 검정색 수성사인 펜으로 이렇게 다 지웠습니다. 지우고서 볼 때마다 아, 이 단에 여기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지 하는 것을 연상했죠. He noticed that 그는 notice 눈치챘다,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That 그것을 알아차렸다. 여기서 that은 뭐냐? 부인이 예, 걱정하고 that she was worried. 그녀 할머니께서 걱정하고 내가 가난해 보이고 남루한 차림이니까 혹시 뭐 나한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강도질은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kind of kindly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I'm here to help you, ma'am. 저는 여기 당신을 도우려고 할머니를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Why don't you get in the car?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떠신가요? 뭐뭐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는 표현이죠. Why don't you get in the car? 차에 타셔서 그리고 안에서 기다리지 않으시겠어요? Inside, outside. 축구에서 발 안쪽으로 차는 걸 inside kick, 바깥으로 차는 걸 outside kick이라고 합니다. Inside, outside. 안에, 차 안에서 기다리시죠. 어쨌거나, by the way, my name is Brian Anderson. 어쨌거나, 그런데, 이제 이야기 흐름이 갑자기 달라지죠. 자동차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자기 이름을 말하니까. 이럴 때 화제를 바꿀 때, by the way라고 합니다. 근데, by the way는, 바위가, 이 옆에라는 바위가 있고, 사다라는 바위가 있습니다만, 여기 by the way, 지나가다 보셨나요? 요거는 이제, 편의점 이름입니다. 길을 사람, 길을,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하라. 이런 어감을 갖고 있는 상호죠. By the way, by the way, 그런데 제 이름은 브라이언 앤더슨입니다. 자, TF 퀘스천 살펴보겠습니다. When an old lady had a flat tire, some people stopped and helped her out. 한 노파께서 flat tire, 빵꾸난 타이어가 빵꾸 났을 때 누군가가 멈춰서서 그녀를 도와줬다. 근데 여기서 people이거든요. people 사람들인데 몇몇 사람들인데 people은 S가 붙지 않고 이 자체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이 브라이언 앤더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people 하게 되면 틀린 말이 되죠. 그래서 F고요. At first, 처음에 그때 the old lady didn't think. 처음에는 노파는 브라이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걱정했다고 했으니까. 다음, why was the old lady worried? 왜 노파는 걱정을 했나? Because she looked, 여기 위에 보면, she looked, 배고프고 가난해 보였다고 했죠. Poor and hungry.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 사랑의 고리 여기 13번부터 20번까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고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